오늘 작업할 라이트는 폭스바겐 파사트, 코드명이 BU. 그러니까 좀 연식이 있는 헤드라이트지. 지금 상태가 지금 습기 문제도 있었고 내부에 오염물이 되게 많아. 곰팡이도 핀 거 보이지? 곰팡이도 폈고 이렇게 막 날파리 같은 것도 사체도 있고 돌멩이 같은 것도 있고. 내부에 이런 불순물이 들어간 이유는 이 캡이 없더라고. 캡이 없어서 지금 우리 외부 세척을 한번 한 건데 이렇게 배선도 지금 다 바스러지고 캡도 없고. 캡이 없는 이유는 요 위에도 철사로 된 브라켓이, 고정하는 이 브라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이것도 찾아서 어떻게 막아줘야겠지. 와 진짜 내부 장난 아니다. 일단 걷어낼 수 있는 거는 다 걷어냈어. 내부가 얼마나 더러운지 봐봐. 진짜 이 개판이다 개판. 어. 밝게 나올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배관판은 교체를 하고 렌즈는 깨끗이 세척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. 신품이 될 순 없겠지만 거의 신품급의 퀄리티라고 해야지.